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청소라곤 고등부 강사였는데요. 고등부도 결국에 리딩 스킬을 아무리 잘 알려줘도 단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수가 좀 잘 안 오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결국 그 아이들한테 맡겨놨을 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단어 암기법을 수년간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특징은 이제 그래서 반대로 한다는 거죠. 보통 다른 학원은 독해 문법을 어려운 책을 해주고 단어를 숙제로 남겨놓기 때문에 또는 뭐 남겨서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도 반복을 하는 아이들은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보통 70, 80% 정도의 보통 아이들은 해결이 안 되고 독해책만 어려운 책을 하게 계속 어려운 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대신에 반대로 단어 암기부터 끝내주는 건데요. 단어 암기를 1년 동안 할 것을 한 달이면 마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단어를 먼저 끝냈을 때 아기가 언어를 배울 때도 단어 먼저 끝내고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쉽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어를 먼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기초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고 성적도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암기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뇌학습법과 반복법을 병행하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현대 기억력 챔피언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자들이 쓰는 기억술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 공통점의 어떤 기억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쭉 기억을 금방 떠올리는 그런 기억술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연상학습법처럼 억지스럽지 않고 어원학습법처럼 어원을 새로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반복이 한 20회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복법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의 기술, 즉 이제 공부의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공부의 기술이기 때문에 암기력이 물론 좋은 아이도 있고 나쁜 아이도 있고 이제 그 차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점을 대폭 줄여서 암기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는 되고 못하는 아이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단어 암기를 보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반과 단과반이 있는데요. 정규반은 이제 보통 학원처럼 저희가 단어를 먼저 끝내긴 하지만 독해 문법, 내신 다 같이 하는 반이 있고요. 단과반은 하루에 1000단어를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00단어, 그러니까 오는 것은 한 번만 와가지고 4시간 동안 현장 강의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고요. 정규반은 이제 거의 TO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단과반을 추천해드리는데 지금 한 80% 이상이 중계동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고요. 처음에는 일산, 구로, 의정부 이쪽에서 많이 오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는 대치동 쪽에 다시 홍보를 시작해서 대치동, 잠실, 양재 이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지금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대치동 쪽에서 한 작년, 재작년, 2년 정도는 그쪽 직접 가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올 여름부터는 그쪽에도 이제 동시에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단어를 끝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에 4시간, 2시 반에서 6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수업을 해서 단기 기억을, 두뇌학습법을 이용해서 단기 기억을 시켜주는 거고요. 단기 기억을 하면서도 그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전화 수업으로 1시간씩 8회 정도 반복 수업을 해서 2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시켜주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때는 보충 수업을 보내주시면,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암기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에서 95%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암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 수업도 해드리고 있고 상담도 해드리는데 문자로 보내드린 시간대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10분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학생들이 단어 암기를 이제 억지로 하게 되니까 많이 싫어하잖아요. 또 학원에서도 무조건 1시간씩 남아야 되고. 중학교부터는 6년, 초등학교부터는 무려 10년이고, 물론 대학교 가서도 단어 암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10년 이상의 시간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난 아이에게 세이브가 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 암기 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어를 먼저 끝냈을 때는 3년 동안 공부할 수능 영어로 3개월이면 마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독해와 어법, 리딩 스킬은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 아이들처럼 중학교 3년 때 수능 영어까지 끝내면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에 올인할 수 있고,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상위 1%가 됐을 때 그때 명문대가 좀 보장이 되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 로드맵이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꼭 아이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아이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